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1월 18일 월요일 띠링띠링 3분 기도회.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생각, 미래의 희망,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활기찬 월요일 오후 여러분과 함께 힘껏 열어볼 은혜로운 코너 바로 보물창고!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감사가 퐁퐁 차고 넘치는 은혜로운 코너입니다. 오늘도 우리 산곡교회의 보물창고 문을 활짝 열어보실 준비 되셨나요? 네! 오늘의 보물은 바로 어린이 육교회! 육교회! 다음 세대가 미소 짓는 산곡교회. 오늘은 무지개처럼 알록달록 예쁘고 다양한 색깔들로 가득한 보물, 바로 어린이 육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린이 육교회 3학년 1순을 맡은 성시균입니다. 어린이 교회에서 큐맨으로 활동 중인데 아이들에게 예배 주제를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네, 정말 멋지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육교회 9순을 맡고 있는 김효정입니다. 저는요, 우리 어린이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에너지인 워십과 매주 토요일 복음냠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큐맨과 복음냠냠을 진행하고 계신 두 분. 육교회에서 정말 특별한 순서를 맡고 계신 두 분의 순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우리 육교회의 보물이 직접 나오셨네요. 우리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쁨이 가득한 산곡 어린이교회 부원초등학교 4학년 신지우입니다. 우와, 정말 웃음 가득 육교회 친구가 직접 나와주셨네요. 반짝반짝 오늘의 보물창고가 더 기대돼요. 자, 그럼 먼저 육교회를 좀 소개해 주세요. 어린이 육교회는 호기심 충만, 의욕 뿜뿜 넘치는 3학년, 4학년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 네. 맞습니다. 우리 어린이 육교회는 미소가 환한 이윤희 사역진님을 중심으로 열정 가득한 10분의 순장님과 3분의 협력교사. 우리는 주일 11시 30분 비전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이지요. 구원의 확신, 말씀 암송, 복음 전파인 전도의 사명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천국 소망을 통해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와. 2021년도는 교회와 발맞추어 성결동에 도전합니다. 와! 아, 저희가 와를 지금 몇 번을 외쳤는지 몰라요. 정말 의욕 뿜뿜 넘치는 우리 육교회 순장님들과 친구들의 도전이 기대됩니다. 다이나믹하고 보물 가득한 우리 육교회의 자랑을 좀 해주세요. 먼저 우리 지우가 해주실래요? 신나는 2부 순서가 매주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은 못해서 슬퍼요. 복음 얌얌 말씀 센터 등이요. 작년에 가수 비의 1일 1강이 유행이었잖아요. 맞아요. 육교회에서는 1일 1챈트 운동을 해주는데요. 어플을 통해 챈트의 영상을 녹화하며 올리는 미션을 했었습니다. 우와, 우리 지우 어린이가 육교의 자랑을 하는데 아주 눈동자가 초롱초롱. 와, 멋져요 정말. 특히나 말씀 챈트를 1일 1챈트 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지우 어린이? 네. 우와, 우리 같이 박수. 도전 시작하겠습니다. 지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와! 정말 정말. 와, 제가요, 아까 이 보물창고 녹음 전에 지우가
두 손 모으고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뭉클했어요. 아, 와, 맞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역시 우리 육교의 친구들 산곡의 보물 중 보물입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도 뭐 육교의 자랑하면 밤새 하실 것 같은데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육교에는 특히 율동과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뛰어나신 율동 찬양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잘 지도해서 때론 신나게, 때론 감격하면서 율동과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찬양의 향기가, 은혜가 가득하군요. 우리 김현정 선생님. 소문에 의하면요, 아이들이 빨리 올라가고 싶은 교회가 육교회. 진급하기 싫어요. 좀 더 머무르고 싶어요. 한 교회가 육교회라고 합니다. 맞아요. 최고예요. 오, 정말. 어머. 그렇게 은혜롭고 경이로운 소문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 어린이 육교회는 항상 새로움에 도전을 합니다. 새로운 예배, 새로운 찬양, 새로운 활동 등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 속에 푹 빠져들 수 있을까 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아, 네. 끊임없이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순원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육교의 순장님들의 섬김이 대단하십니다. 큐맨으로 육교의 친구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계신 우리 성시균 순장님. 사역을 하시면서 감사함을 좀 나눠주세요. 네, 말씀 중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게 가장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먹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게 가장 감사하고 또 하나는 제 자녀들이 아빠가 선생님이라고 무척 좋아합니다. 와, 정말 자녀들에게 어린이 교회 순장으로 사역하시는 모습이 최고로 멋진 아빠의 모습이라는 고백이 정말 은혜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 어린이 교회 어느 부서나 이렇게 큐맨 선생님처럼 아빠 순장님들의 사역 신청이 절실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선생님? 맞아요. 네. 네.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청년부 삼촌들 어린이 교회 순장 사역에 더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 복음 냠냠으로 요즘 육교회 친구들에게 맛난 요리로 토요일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주시고 있는 우리 김현정 순장님도 좀 나눠주세요. 네, 저도 너무 많은데 먼저 제 신앙이 건강해졌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행복한 마음을 주셨고 세상적인 친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믿음의 동역자들, 보석 같은 신앙의 친구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기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더 말씀에 가까이 가고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사역이 저를 건강하게 했고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나눔 감사합니다. 은혜 가득한 육교회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세요. 우리 지우가 먼저 나눠줄래요? 친구들이 건강하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예배도 3분 기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 참.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녹아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경험의 시간으로 3, 4학년이 기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채워가는 2021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정말 엄마의 마음 같은 우리 김현정 순장님의 기도 제목이 좀 마음이 뭉클합니다. 아멘. 꼭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 우리 성시균 순장님.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저희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와, 열정 뿜뿜. 우리 육교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분 기도에는 어떻게 참여하고 계실까요? 혹시 응답받은 경험이나 좀 나눔을 나눠주세요. 아, 제가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배일기와 말씀과 기도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 무엇도 위로받지 못하고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절망스러웠는데 결국 나를 붙들어주고 버틸 수 있게 하고 다시금 일으켜준 것이 이 3분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마음을 놓고 기도하였더니
미워하는 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다시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와, 정말 아멘. 아멘. 나를 세워주는 3분 기도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 지월이니도 3분 기도 하고 있어요? 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해요. 아플 때 이겨낼 힘을 주셔서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아멘. 우리 지우의 나눔을 들으니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고 막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빠 미소 짓고 계신 성시균 순장님. 네, 저는 저희 순아이들과 함께 3분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데 특별히 매일 저녁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규칙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순아이들을 위해서 때로는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못한 경우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매일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가장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와, 정말 준비된 순장님이십니다. 오늘은 순장님과 그리고 우리 순원인 지우의 나눔까지 더해서 은혜가 두 배. 아, 정말 너무 풍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분 기도의 방송은 어떻게 듣고 계세요? 먼저 익숙한 목소리로 다가와 주시니 더 듣기가 좋았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찬양, 말씀,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의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진행자가 정말 프로 같아요. 맞아요. 다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저는 우리 큐맨 순장님과 복음 양념 순장님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일을 일챈트를 하는 우리 지우 어린이가 예, 정말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네. 멋져요, 멋져요. 예, 그럼 우리 지우는 혹시 방송 어땠어요? 여러 가지 싱싱한 야채랑 고기랑 함께 들어간 비빔과 같아요. 다양한 코너가 있어서 좋고 재미있어요. 와, 정말 표현이 참신해요. 비빔밥은 맛도 좋고 또 영양이 풍부하잖아요. 우리 지우의 표현이 정말 기발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우 어린이. 네. 다음 세대가 미소 짓는 산곡교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 초등 3, 4학년 친구들이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기쁨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섬기고 계신 육교의 사역자님과 모든 순장님들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어린이 육교의 화이팅! 오늘도 육교회의 멋진 큐맨 성시균 순장님과 복음냠냠 김현정 순장님과 그리고 우리 말씀으로 쑥쑥 축복의 통로로 자라는 우리 신지우 어린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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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야 크리스천 찬양 들으시면서 은혜 가득한 보물창고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하루 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 당신의 향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